10번.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, PA바 B는 5분의 2, PA교B는 10분의 3일 때 PB를 구하시오. 야, 이거 이제 독립. 독립이다. 그럼 A랑 B랑 독립이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그러니까 그 A가 일어날든지 말든지 B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. 마찬가지.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A에는 영향이 없다고.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B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의미가 없어. 그러니까 B가 없어도 똑같아. 그러니까 독립이었을 때 조건부 확률은 이 뒤에가 없어져 버려. 그러니까 뭐가 되냐? PA는 5분의 2가 된다. PA는.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 독립. 아 이거 이제 알아야 되겠지? 그 독립이었을 때 PA 교 B는 뭐냐? PA 곱하기 PB가 된다. 두개 곱하면 돼? 두개 알아둬야 돼? 두 개를? 자, 그러면은, 그럼 나왔네. 여기 10분의 3이라는 얘기잖아. 그러면 10분의 3은 PA는 나왔잖아.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PB가 되지? PB? 그러면 뭐가 돼? PB는? 그러면은 PB는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5를 하면 된다. 약분하면 되니까. 4분의 3이네. 답이 4분의 3. 4분의 3이 되는 거고. 그다음 11번. 일반인 5명과 전문 안내인 2명이 일렬로 가며 산을 등반할 때맨 앞과 맨 뒤에서 전문 안내인이 등반할 확률을 구하시오. 아, 근데 이 확률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전문 등반인이 맨 앞과 맨 뒤에 서야 되는데? 그치, 산 올라가는데? 맨 앞과 맨 뒤에 이제 전문 안내인이 서고 이제 여기 이제 일반인이 서야, 그래 되는 거 아닌가? 왜 이런 확률 구하지? 만일에 이게 전문 안내인 두 명이 앞에 닦아버리면은 나중에 산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다. 다딴 데가 있어. 자, 그럼 보자. 원래 이렇게 서야 돼. 맨 앞하고 맨 뒤에. 자, 한 명은 이제 맨 앞에서 길을 이제 터주고 맨 뒤에서는 혹시 낙오하는 사람이 없는지, 뭐 다친다든지,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제 뒤에서 따라가면서 살펴야 된다. 자, 그럼 먼저 이제 확률 구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에서 구해야 돼. 그럼 전부 7명이지, 7명.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7팩에 7팩. 7팩, 7팩토리얼이고, 그 다음에, 자, 맨 앞과 맨 뒤에 전문 안내인이, 그럼 7명 중에서 전문 안내인이 이렇게 맨 앞과 맨 뒤에, 전문가가 두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5명이네? 5명? 그 5명 들어가면 5명. 5명.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? 요두 자리, 여기는 이제 전문가가 그 자리가 들어간 거잖아.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 바꿔도 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2 곱하기. 얘네들은 끝났어.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니? 얘네들은 5팩이지, 5팩. 5팩. 얘들은 여기서 그냥 다뭐 순서 상관없고, 5팩. 쭉 일렬로 이제 쓰기만 하면 돼. 그러면은, 계산하면은 그 분모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분자는 일단 5팩, 5 곱하기 3 곱하기 4, 5 곱하기 4, 3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있지. 그러면 5팩, 5팩 없어지고 2하고 6 약분하면 3. 그러니까 21분의 1이네. 확률이 21분의 1이다. 12번. 12번. 노란 공 6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파란 공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파란 공이 적어도 한개 나온다.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? 적어도. 적어도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적어도란 말 나오면은 여사건을 푸는 여사건. 그러니까 파란 공이 적어도 한개 나온다. 그러면은 이제 파란 공하고 이제 노란 공하고 파란 공이 있어. 그럼 어떻게 푸냐? 1 빼기 모두 노란 공일 확률 구하는 거야. 1 빼기 모두 노란 공. 그러면 이제 적어도 파란 공 하나 나오겠지? 자, 그럼 1 빼기. 그럼 이제 일단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에서. 그러면은 그 공은 전부 10개니까,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라고, 10개니까. 모든 경우에서는 17, 3이야, 17, 3. 13이고. 자, 그 중에서 이제 뭐라고? 노란 거만 뽑아, 노란 거. 그러니까, 노란 거 6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지. 그러니까, 63대 64. 요거 계산하는 거지, 요거. 그러면 일단, 1 빼기. 그러면 17, 3은 뭐냐, 14. 17, 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분모는 3팩, 3 곱하기 2니까 약분하면은 3, 약분하면 4, 120이네. 120분의 그다음에 분자 63, 63은 6, 63
분자가 6 곱하기 5 곱하기 4 분모는 3 곱하기 2, 3, 2, 6, 20분의 20. 그러니까 6분의 1이네? 1 빼기 6분의, 6분의 5. 답이 6분의 5다. 13번. 어느 학급의 학생 중 25%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한다고 한다. 이 학급의 학생 중 임의로 3명을 동시에 택할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. 아, 그러니까 25%면 4분의 1이지. 꽤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네. 근데 3명을 뽑아가지고 2명 이상이 이제 자전거 타야 돼. 그러니까 3명을 딱 뽑아서, 야, 너 일로 와봐. 자전거 타, 안 타? 자전거 타요. 그게 몇 명? 2명. 이게 돼도 되고, 2명 이상이니까, 야, 너 자전거 타냐? 네. 3명. 이게 돼도 된다.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돼. 확률을. 자, 그럼 첫 번째. 자, 얘부터 2명일 경우. 그러면은, 자, 3명을 이제 택해가지고, 2명이 자전거를 타야 돼.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야? 세 가지. 이건 경우는 3C2가 되는 3C2. 그렇지. 어차피 세 가지인데, 3C2는. 자, 이런 경우는 세 가지. 3C2가지가 있고, 그다음에 자전거 탈 확률은 4분의 1. 얘도 4분의 1. 얘는 안탈 확률 4분의 3이 되는 거지. 4분의 3. 그 다음에, 더하기. 얘는, 야, 3명 다 불러줘. 다 자전거 탄대.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냐? 3C3이 되는 거지. 3C3. 그럼 어차피 이건 1일 거고, 얘 자전거 타고, 얘 자전거 타고, 얘 자전거 타고, 이거 계산하는 거지, 이거. 그러면은, 이게 3C2는 3이고, 3C3은 1이잖아, 1.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, 분모가 4 곱하기 4 곱하기 4, 64분의 9가 돼. 더하기 얘는 64분의 1이야. 그래서 더하면은 64분의 10이다. 약분하면 되겠네. 32분의 5. 2로 약분하면은 32분의 5가 답이다. 여기까지.